미추홀구 21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인병원 앞에 모였습니다.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소외계층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비록 날씨는 추웠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낀 봉사자들이 소금에 절인 배추잎 한겹 한겹을 빨간 양념장에 고루 무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지칠 법도 하지만 봉사자들은 힘든 여력 하나 없이 기쁜 마음으로 김장김치를 담가냅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우리 어려우신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매콤함이 느껴지는 김장김치 420상자가 완성됐습니다. 취약계층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1개동이 똘똘 뭉쳐 김치를 담갔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만든 이번 김장김치는 21개 각 동에 있는 취약계층 420가구에게 전달됩니다. 미추홀구가구의 취약계층의 420가구가 아마 이거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우리가 김장 행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김장 봉사에 쓰인 배추 1,600포기는 아인병원이 마련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당히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이렇게 좀 솔선수범해서 이런 나눔을 같이 공유하고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친 주민들의 정성과 사랑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밝혔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